제가 상상했던 어떤 것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좋았어요. 그래서 한 번 더 가고 싶다. 안녕하세요. 소설가 김영하입니다. 이번 책의 제목은 오래 준비해온 대답입니다. 이 책은 제가 시칠리아를 여행한 이야기를 주로 담았는데요.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여행이었어요.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던 때, 구글 지도도 없던 그런 시절이었고, 그래서 모든 것을 전화, 그 다음에 종이 지도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여행을 해야만 했고, 본의 아니게 길도 많이 잃었고, 생각지도 않은 많은 일들을 겪게 되었는데요. 이런 여행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책에는 바로 그런 시절의 여행의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.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지나온 여러분들의 여행을 조금 다른 마음으로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 김영하 본격 여행 산문 오래 준비해온 대답 2020년 4월 29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